까볼까? 거북이가 있냐? 나 저거 키우려고 진짜 많이 알아봤었는데. 너무 귀엽다. 육지거북이. 쟤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. 육지거북은 바다거북이랑 다르게 헤엄을 잘 못 치거든요. 아~ 그리고 꽤 길게 사는데 제일 길게 산 육지거북은 188년까지 살았죠. 그러면서 뚝! 봐봐요. 지금 거북이를 잡았잖아요. 먹으려고 잡은 거예요. 과연 가장 먼저 먹은 부위는 어딜까요? 등껍질을 떼면? 다시 붙여요. 아니 그 안에 내장이랑 있잖아. 떼면 내장, 내장이 바로 나와요? 등껍질 떼면? 그러면 발바닥? 발바닥. 가장 먼저 발목이랑 발바닥 이쪽? 저는 껍질을 열 것 같아요. 껍질. 저렇게 그냥 머리 나오고, 왜냐면 숨잖아 쟤네는. 발이랑 이렇게 숨잖아. 그래서 저는 껍질이나 배를 먼저 연 다음에 거기 있는 간이라든지 이거 부속기관을 좀 먹을. 그러니까 간장게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. 간장게장 느낌이 비슷하지. 간장거북이 밑에 까는 거. 간장거북이 간장 구별해가지고 먹는 거. 저도 뭐 내장이나 이런 데가 좀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을까요? 저 여기 우리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? 저도 궁금하군요. 뭐예요? 네, 유사할 것 같아요.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유사한 게 있어요. 또 있어요. 유사한 게 있어. 유사한 게 있어. 과연 정답 뭘지? 정답. If it was quite disgusting. I've never drank the blood of a freshly killed animal before, but taste is good, really good. 뭐야? 피? 피부터 먹습니다. 와. 아니 사슴피는 먹거든. 녹용을 먹었는데 와 저렇게 먹는구나. 지금까지 중에 잡아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생명체 있습니까? 나는 그거 잡아봤는데 그 메뚜기요? 아니 저기 뭐야 돌돔이라고. 돌돔. 아, 낚시로. 낚시로.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한 요만한 거? 요만한 거 잡았는데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나는. 그래요. 나 흑염소 잡았어. 아, 흑염소. 형 잡았어 그거를? 왜냐면 그 우리 군대 있었을 때 우리 차단장님이 흑염소를 키웠었는데 도망가가지고 잡아본 거. 그거 허가된 양 그쪽 아니면 잡으면 안 되는데. 허가 났었어요? 우리 사장님이 받으셨겠죠? 그 죽였다는 말씀 아니에요? 아니 그래서 잡으라고 우리가 잡은 적이 죽인 건 죽였다고? 죽였다고요? 아니 잡고 잡았어. 아이 이렇게 잡은 거면은 아니 잡고 뭐야? 잡았다고. 아 잡고 잡았어. 그거로 우리 그냥 파티한다고. 일단 형님 킬로시네. 잡고 칼로. 와. 현수 씨는? 잘했어. 저는 살생을 못하는 사람이라서. 예. 네. 큰 거요. 저 모기가 제일 큰 거. 모기도 크지. 그 모기 자체 피가 많잖아. 개미. 옛날에 개미 똥구멍 먹을 때 있었거든요. 개미. 개미 이렇게 뒤에서 먹는 거 그거 외에는 전 무슨 생명체를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잡아본 적이 없어요. 저랑 좀 통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져서 저렇게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도 저런 날이 오겠죠? 잡다 저 포인트 잡는다.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분명히 저 봤던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난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. 그만 먹으면 안 돼요? 커피 생각나는 게 있었을 텐데. 이걸 넘긴다고 이제 더 이상? 야 새해를 갖고 왔어? 가끔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. 정신 나간 사람 같아. 가끔. 우리 그때 비둘기 먹었잖아요. 하나 둘 셋. 가는 거야? 참새구이를 저희가 좀. 어? 참새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니야 참새 불법 아니야? 아니야 근데 자 이거 머리인가? 그래요? 진짜 머리네? 뭐 대가리가 있다고? 대가리 있어. 종로 옛날에 갔을 때 실비집 가면 이거 판다고. 네. 삼촌들이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. 이거 먹어야 끝나는 거. 맛있어. 소리 봐. 식감은 어때요? 식감은 동집 같아.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향을 느꼈는데 약간 좀 매스꺼워요. 옆에서 향이 아니 솔직하게 현수 씨가 얘기해줘. 솔직하게 참새의 그 해골이 네. 씹힐 때 팍 터지는 네. 그런 식감 그 재미가 있네요. 그 네, 식감과 육질은 어때요? 육질은 육질은 괜찮아요. 간이 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종각 가면 판다니까 이거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.